안녕하세요.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. 벤 크랜쇼는 뛰어난 퍼팅 기술로 유명합니다. 퍼팅에 관한 한 퍼팅 지존으로 불립니다. 그는 19번의 PGA 투어 대회와 2번의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으며 역대 최고의 퍼터 중 한 명입니다. 그의 퍼팅 기술의 핵심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을 겁니다. 끝까지 시청하기 바랍니다. 그립. 벤 크랜쇼는 퍼터의 손을 클럽 양쪽에 놓고 손가락으로 핸들을 감싸는 일반적인 그립을 사용했습니다. 자세,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을 약간 구부렸어요. 체중은 두 발 사이에 고르게 분산되어 안정적으로 스트로크 했습니다. 벤 크랜쇼는 키를 쭉 늘리고 서서 똑바른 자세로 눈을 볼 바로 위에 두고 쉬었었습니다. 이를 통해 퍼팅 라인을 볼 수 있었고 눈높이를 유지할 수 있었죠. 회전, 팔과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위해 어깨를 회전했습니다. 그는 퍼팅에서 필요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 어깨의 회전에 의존했습니다. 스트로크, 벤 크랜쇼는 어깨 회전으로 제어되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스트로크를 가졌습니다. 그는 퍼터 헤드가 일직선으로 앞뒤로 움직이도록 시계 추와 같은 움직임을 사용했습니다. 팔로 수로, 그는 스트로크 내내 같은 템포를 유지했고 오버 스트로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용한 팔로 스루를 중요시했습니다. 스피드 조절, 벤 크랜쇼는 그린에서 뛰어난 터치와 속도 제어로 유명했습니다. 그는 퍼팅의 경사와 길이에 따라 퍼팅의 속도를 조절했고 항상 볼이 올바른 속도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.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벤 크랜쇼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퍼팅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감각을 중시했고 연습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이 중 어떤 퍼팅 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? 반복 시청하여 퍼팅 실력을 크게 발전시키기 바랍니다. 권투를 빕니다.